처음에 내가 낚시를 시작한 지 그래도 뭐 십몇 년 된 것 같은데 다른 데보다 유독 완도에서 조항이 좋았고 완도만 오면 나는 되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잡는 거야. 그래서 아 뭔가 완도는 나의 홈그라운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자주 오게 되고 오늘 진짜 이 동네에서만 나는 북발이라는 진짜 귀한 물고기 있거든. 전설의 북발이를 잡으러 떠날 거야. 근데 여기 나의 그런 호미들이 있지. 약간 이 나의 그 고향 친구들이 만나서 고향 형을 만나갖고 같이 낚시를 할 거야. 오늘 근데 기상 때문에 거기까지 못 가도 오늘 북발이 한번 오케이 맛좀볼까요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너무 북발이 맛이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 좀 확실히 파이팅.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못 잡아도 선장님이 잡아주실 거야. 네, 저도 열심히 낚시하겠습니다. 그냥 가는 걸로 틀고. 오케이. 예. 자, 시작하세요. 내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 이게 이제 새벽에 오면 바로 잡혔을 텐데 지금 이제 시간대가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왔다 찾아야 북발이 있죠. 북발이? 선배 같아. 히트. 대신 원소장님. 솜뱅이 매운탕 끓여 먹어도 맛있고 좀 큰 거 넣으면 회도 먹어도 맛있고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고 식사용으로는 되게 고급고기야. 사이즈 대비 가격도 비싸고 몰라 맛은 거의 최고급 생선이니까 되게 사랑받는 생선. 여기서는 좀 찬밥인 게 너무 많아 솜뱅이가. 아 이걸 안 찍어도 된대. 너무 이렇게 막 부담스럽게 뒤에서 너무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맛은 보게 해줄게 다. 오 나왔어 나왔어. 뭐예요 선배님? 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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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봐. 오 오. 히트. 오 이거 약간 사이즈 좀 있는데? 오 괜찮다 이거. 오. 오, 우와, 오케이, 히트. 저기요, 최장님 히트했어요. 관심을 가지시면 안 됩니까? 저도 잡았어요. 에이, 거참. 괜히 물었네. 그래도 약간 제일 맛있는 솜뱅이. 부르고 민망하네. 매운 거 먹었다. 아니 이게 맛있긴 맛있다니까. 맛으로는 1등이야. 한번 봅시다. 아이고. 에이, 아니, 맛은 다 보겠네. 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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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봐. 어? 오! 오! 국발 같았어요? 야, 솜뱅이도 입질이 예민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로 앞문 솜뱅이도 입질이. 하지 않을까? 솜뱅이도 드랙 풀어줘요, 불어. 냉장고로. 아니 완도 아빠도 냉장고라고 보면 돼 여기는. 무조건 열면 고기가 있어. 웃기는. 나오기 무조건 나와. 야, 이 고기가 있긴 있잖아.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게 안 나와서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야? 학교에 학생들 우글우글하잖아.
근데 선생님들은 몇 명 없잖아. 그 선생님들이 북발이라고 보면 돼. 학생들이 너무 올라오네. 그냥 학교자는 유치원이야. 그리고 오는 거니까 사이즈가. 좀 기다려봐. 언제나 낚시하러 가는 마음은 두근두근하지. 사실 많이 안 잡혀도 돼. 먹을 만큼만 바다에서 주면 충분히 감사한 일이어서. 근데 내가 완도에 와서 뭐 먹을 거 못 잡아간 적 한 번도 없거든. 사실 이 완도가 내 홈그라운드라고 보면 돼. 여기 심지어 바닷가의 최적 포인트라고, 내 포인트라고 명명된 지역까지 있어. 도시오브나 이런 거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최적 포인트가 있다고. 거기서 내가 정말 많이 뽑아냈거든.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돼. 왔다. 썬뱅 아닌 것 같은데? 썬뱅인가? 왔어 왔어. 크다 크다. 오 이거 뭘까? 참돔 같은데 그죠? 참돔 아니요. 올라오면 또 썬뱅이네 냄새가. 야 이거 뭐야? 백조개 백조개. 조기 조기. 우와 맛있겠다 이거. 우와. 살 쏨뱅이 성공. 일단 이거 맛있겠다. 근데 흰살 생선은 다 맛있어. 냄새가 없어. 냄새가. 아 이제 성공했어. 쏨뱅이 이제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뭐 고기 나오겠지. 오 이거 좋은데? 이거 뭐야? 우와 장대? 아니구나. 성대. 성대. 참돔! 참돔까지 나왔는데, 다 나왔는데 진짜 이제. 볼락? 여기다 여기. 여기다. 다 나와. 다 나와. 얼마 안 돼 있는 고기 다 나와. 근데 진짜 맛있는 고기야. 고기 이거는. 이거 엄청 큰 거 같아. 족발이만 나온다. 족발 찍어 다 나왔어 지금. 여기 사는 거. 와, 야, 여기 이 동네에는 다 나왔어. 약간 어리도감 지금 작성 중입니다. 에이. 아 그래도 뭐 재미있네. 바리바리. 아 근데 북발이가 나와야 돼. 아 이제 뭐 순서대로 나오고 있으니까 터질 것 같아. 북발이 나옵니다 이제. 북발이의 맛 본다. 다시 들어갈게요. 제가 내일 북발이 찾아라. 거기는 내일 잡으려고 애껴도 보이는데 가야겠네. 저를 지켜야 됩니다. 선장님 포인트. 느낌이 좋습니다. 이 아래 지금 뭐 이 아래 노량진 수산시장 아래. 야 왔다. 뭐니 너 뭐니 너 뭐니. 지금까지 애들하고는 좀 느낌이 다른데. 오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이게 이름이 뭐였죠 형? 불가사리 이거? 여기서는 만발이라 그러는데 만발이 불가사리야. 불가사리. 네. 자리 엄청 많은 불가사리. 근데 걸려들었네. 아. 다리가 엄청 많아. 만발이. 이거 살아있는 거죠? 움직이는 거 불가사리. 형님 밥 먹으러 가죠. 네. 아쉽다. 아, 다 나왔는데 북발이 빼고. 아이. 아 근데 우리가 먹을 거 충분히 있고 다 맛있는 생선들이야 진짜로. 이게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여러분, 보통 낚시를 가면 한 8시간에서 9시간, 길게 10시간까지 하는데 우리는 1시간 반만 했잖아. 1시간 반 낚시하고 그 정도 잡으면 진짜 많이 잡은 거야. 이걸 보면 사람들이 아 바다에 가면 그냥 막 넣으면 고기가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 절대 쉽지 않지. 그리고 우리가 막 그래서 생리끼를 본 것도 아니고 정말 요만한 쇳덩어리에 이렇게 바늘이랑 이렇게 고무줄 몇 개 달린 거잖아. 이걸로 물고기를 잡은 거 그렇게 많이. 북발이만 안 나왔지. 다 나왔어 모든 종이. 어류 도감에 완도 앞바다 어류 도감 다 나왔어 고기가. 아 진짜 다섯 가지 넘게 올라온 것 같은데? 이러기도 힘들거든 사실. 여러 가지 종류별로 다 올라오고 그림도 재밌게 보고 뭐 손맛은 미약 하나만 느끼고
복발이까지 올랐으면 완벽한 건데 한 시간 만에 만약 그렇게 했다 그러면 진짜 아 역시 또 세사가 여기 와서 해놨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정도의 무대였지만 무대에서 실수를 한 거지 내가 살짝 좋은 무대였어. 복발이를 못 잡은 거는 한스럽네. 낚시하고 그냥 바로 후다닥 가기는 아쉽잖아. 그래서 여기 또 완도의 맛집을 하나 털러 왔지. 보통 낚시꾼들이 횟집도 안 가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찾아올 정도로 괜찮은 굴비하고 물회집이 있어. 와, 맛의 스펙트럼은 꽉 차 있어요. 모든 맛이 다 있어요, 안에. 이걸 딱 밥에 말아야지. 처음에는 뭐 이걸 이렇게 먹나 했어. 딱 먹어보고 알았지. 이렇게 먹었어도 진짜 두세 배 맛있는? 그렇지. 전라도에는 오래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벌써 몸이 많이 무거워졌어. 다음에 또 만나,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